201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미술품 수집가 클리퍼드 쇼러가 한 남성 폴의 집을 찾았는데요. 이건 걸작이 아니라면 위대한 모조품일 거야. 이 그림 저한테 파시죠. 이 그림은 3년 전 폴이 벼룩시장에서 단돈 $30, 우리 돈 약 3만 5천 원에 구매한 그림이었는데요. 그런데 쇼러는 그림을 보자마자 감탄,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800만 원의 선금을 주고 이 그림을 구매했습니다. 아니 3만 5천 원이었던 그림을 1억 1,800만 원에 샀다고요? 근데 아까 컬렉터라고 그랬잖아. 뭔가 알아보고 급하게 그 돈을 걸고 심지어 성금 주고 가져왔을 정도면 저거 보통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헛다리 짚은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저 스케치가 남다른 게 저는 정말 저게 남다르다고요? 네. 어디가 남다르? 아니 저런 스케치를 많이 남긴 뭐 다빈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빈치 저 렘브란트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누구야? 궁금해. 이 그림이 16세기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며 북유럽의 다빈치로 불렸던 화가 오피코트를 입은 자화상, 동방박사의 경배 등 수많은 걸작을 남긴 알베르히트 뒤러의 작품으로 추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걸려있는 걸 보고 컬렉터도 매 눈으로 보고 이제 1억을 주장을 한 건데 모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진품이 아니면 이거 쪽박인 거잖아요. 그래. 2년간의 검증 끝에 놀랍게도 하단에 적힌 AD라는 인장과 종이의 재질 등을 확인한 결과 설마 이 그림은 뒤로의 작품이 맞았습니다. 와. 오. 그것도 무려 500년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뒤로의 미공개 스케치 작품이었던 겁니다. 야, 저 사인 진짜 남아있길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의 추정가가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90억 원을 호가! 현기증. 쇼러는 그야말로 초대박기를 걷게 됐습니다. 와, 3만 5천 원인데 1억에 판 사람 자기는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이 이거 알면 그냥 지금 고혈압이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지. 물론 이 폴이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진짜 대박 기회를 놓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2012년에 사망한 건축가 장 폴리앙의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앙의 가족들은 벼룩시장에서 고작 3만 5천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술 전문가였던 쇼러만이 그림의 진가를 알아봤고요. 미치겠다. 미술사를 뒤흔든 초고액가 그림의 최종 주인이 됐습니다. 5달러에 산 그림의 정체. 2020년 캐나다에 거주하는 클로이는 한 시립 매립지 기부센터에서 $5, 한화 약 4,500원에 판매 중이던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자, 평소 미술품을 좋아하던 그녀는 그림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바로 구입. 집에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한 그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뒷면에 적힌 작가의 이름이 다름 아닌 영국의 전설적 록 가수 데이비드 보위와 똑같았던 겁니다. 아, 진짜? 아 근데 데이비 보위가 동명인이 있겠죠. 있을 네. 수 있죠. 무명 작가일 수 있지. 데이비 보위면은 $5에 판매될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국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발견됐으면은 이거는 그냥 아하. 캐나다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자, 하지만 평소 데이비 보위의 팬이었던 클로이는 보위가 음악뿐만 아니라 배우와 화가로도 활동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야. 이 때문에 해당 그림이 동명이인이 아닌 진짜 록 가수 데이비 보위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때 심장 얼마나 뛰었을까? 진짜 장난 진짜 보위인가? 네. 이러면서. 자, 인터넷에 보위의 그림에 대해 검색해본 뒤 진위 확인을 위해 경매체 연락한 클로이. 아니, 어떻게 이 그림이 캐나다에? 이건 데이비 보위의 그림이 확실해요. 자, 해당 그림에는 The Head 46라는 제목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는 데이비드 보위가 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그린 약 47점의 초상화 시리즈 중 한 점이었습니다. 오, 진짜가보다. 야, 근데 저게 왜 기부센터에 있었대? 이름도 이거 서명도 있잖아요. 근데 저걸 못 알아봤나, 아무도? 진짜로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걸 봤다 하더라도 아이 데이비드 보위가 무슨 그림을 그려?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진품이면 여기 이렇게 왔겠어?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야 근데 그거를 $5에 산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됐을지 너무 궁금해. 네.
경매에 나온 해당 그림은 한화 약 850만 원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가는 꽤 10배가 넘는 한화 약 1억. 클로이는 이 팬심 덕에 단돈 5달러로 2만 배의 수익을 올리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저거 그냥 뭐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하고 넘겼으면 거의 이런 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면 안 돼요. 뭐든지 어디 뭐 서명 있는지 좀 보고 둘러보고 해야 돼요. 집에 굴러다니던 꽃병의 몸. 2016년 영국 버밍엄에 사는 애슐리 피터 부부는 집에 있던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걸리적거리는 꽃병 이제 제발 좀 버리자. 애들도 몇 번이나 걸려서 넘어져 버렸잖아. 그래, 이참에 정리하자. 근데 잘 팔면 10파운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슐리와 피터 부부는 오래전 돌아가신 고모님으로부터 꽃병을 물려받았습니다. 크고 무거운 데다가 마땅히 활용할 곳이 없어서 무려 36년 동안 문을 괴는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무거우니까. 부부는 집 정리를 하면서 꽃병을 버리려다가 혹시라도 소액이라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자기류가 자주 거래되는 경매 사이트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면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는 그런 골동품들 다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옛날 집들 가면 밖에 내놔요. 가져가라고. 먼지 수북해서 거의 물해져 있잖아. 보지도 여기. 않잖아. 야. 근데 어쨌건 뭐 나한테는 쓸모 없는 거지만 저걸 누군가가 가져가서 잘 닦아서 쓰면 그렇죠? 저 물건의 가치가 계속 살아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애슐리 피터 부부는 꽃병 감정을 맡은 경매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아니 이럴 수가. 이 도자기 도대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머, 수상하죠? 어머. 느낌이 쎄하죠? 얘 뭐 족보가 있는 건가? 문을 괴는 용이었어요. 이거 뭐 당나라 때 뭐 이런 겁니까? 당나라는 너무 멀리 갔어요. 근데 저게 지금 각이 졌단 말이야. 볼 줄 아네. 다른 걸로 나와. 볼 줄 아네. 그렇지. 역시 중국 전문가. 그냥 명청으로 단정하기엔 좀 그래요. 아, 그럼 딴 데. 육각이잖아요. 네. 육각이죠, 육각. 드문 거예요, 그 드문 거. 그러니까 어느 왕조냐. 하나 찍어봐요. 난 청. 청. 왜냐면 저게 육각은 기술이라고. 저게 동그란 거가 더 쉽지 육각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현대일 것 같아요. 좀 아시네요. 어쨌든. 애슐리 피터 부부의 꽃병은 다름 아닌 1700년대 중국 청나라의 황궁에서 제작된 도자기였던 겁니다. 와, 게다가 황궁이라고? 진짜? 청나라의 제6대 황제인 권륭제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어머. 경매사는 중국의 여름 별장인 이화원에 두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엄청난 발견이라고 감탄했는데요. 저걸 문을 괴는 데 썼어요. 문을 괴는 데 썼다는 거야? 짐짝처럼? 그리고 애들이 걸려 넘어졌대잖아. 와, 그 걸려 넘어져서 몇 번 깨지기라도 했어 봐. 다 깨먹을 뻔했어. 해당 꽃병이 경매에 나오자 중화권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부부의 골칫덩어리였던 꽃병을 무려 65만 파운드! 한화로 약 10억 원의 낙찰.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대박의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아까 얼마에 파자 그랬지? 10파운드? 10파운드. 대단하다. 문 개고 있었는데 지분으로 바뀌었네, 문 개고 있던 게. 10파운드가 10억 원으로. 엄마. 버리려 했던 꽃병 덕에 10억 원의 수익을 본 부부.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곳에 한 번 더 눈길을 둔 덕에 거머쥔 대박은 아니었을까요? 2008년 5월 23일 캐나다 퀘벡주에 사는 조엘 이페르가는 복권 추첨 마감 시간 9시 직전인 8시 59분에 복권 두 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두 장 중 한 장의 번호가 우리 돈 약 234억 원짜리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 올라온. 아직은 그래도 기뻐합시다. 복권 1등 아닙니까? 1등이죠. 1등이잖아요. 하지만 복권 1등 대박은 곧 쪽박으로 돌변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전산에 등록된 시간은 정확히 9시 7초네요. 다음 회차 복권이라 당첨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퀘벡의 복권 시스템은 컴퓨터가 한 번에 한 장의 티켓만 입력. 이 과정에서 최대 10초 정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엘이 구입한 복권 중에 한 장은 8시 59분 47초에 전산에 등록됐지만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은 시스템 지연으로 9시 7초에 등록되며 5월 23일자가 아닌 다음 회차인 5월 30일자 복권으로 등록된 겁니다. 어머머,
실제로 다음 날이네. 날짜가 넘어갔네. 그런데 하필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 번호가 5월 23일 회차의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권이 저거였으면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죠. 하지만 조엘의 복권은 단 7초 때문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당첨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 이거 시스템 지원이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날 가는 길 좀 더 뛰어갔으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조금만 보폭이 조금만 넓. 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만 안 갔으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 사람이 한 명만 덜 내렸어도. 아 7초만 미리 태어났어도. 단 7초 차이로 대박을 날린 조엘은 복권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아니 늦게 입력된 건 복권 회사 전산 탓이지. 아 난 분명 9시 이전에 구매했다고. 자신의 1등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약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조엘의 소송을 기각. 해필 또 7초에 또 7년이네.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우리 돈 약 1억 원을 지출하며 대박은커녕 안타까운 쪽박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약한 게 럭키 세븐 아니에요. 7이 생물의 숫자인데 복권도 7초 늦어, 소송 7년 걸려. 근데 아까 뭐 비코인도 그렇지만 그냥 잊어야 돼. 어떻게든 잊어야 돼. 저거 평생 못 살아요. 저거. 아니 근데 저걸 잊겠냐고. 그러려야 돼. 언제 논리 쉽지 않지만. 잊어야 돼. 잊어야 돼. 단 7초 때문에 천국과 지옥, 대박과 쪽박으로 간 대박의 행운이 가져다 준 모모. 불쌍한 사람 나왔네요. 아, 왜 이렇게 쪽박이야. 왜 이렇게 쪽박이죠? 오늘 지난해 다 썼나 봐. 2015년 11월 호주. 20대 여성 산텔은 친구들과 함께 경마장을 찾았는데요. 산텔, 너도 베팅해봐. 재밌어.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펜젠스의 왕자? 이름이 멋지네. 난 그냥 예로 할게. 난생 처음 경마장에 와서 이 경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샨트는요. 친구들의 권유에 별 기대 없이 경주마 이름 하나만 보고 $20를 베팅했습니다. 이름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번마 6번마 불꽃 말고 불꽃 말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아 오른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마 7번마 펜젠스 왕자 7번마 과연?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걸까요? 샨텔이 베팅했던 말이 1등을 차지! 덕분에 샨텔은 $825 하나 93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름만 보고 40배. 와. 네. 근데 저게 마음을 비워서 된 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경매 기억자도 몰랐지만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 샨텔.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 당첨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 인증샷까지 찰칵 찍어서 본인의 SNS에 게시했고요. 이 샨텔은 잔뜩 들뜬 마음으로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당첨금 자동 지급기를 향했습니다. 그럼 빅 당첨금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어? 이게 왜 이러지? 고장났나? 다시 해볼까? 빅 당첨금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이런 거야? 누가 대신 받아갔어요? 아니 이 사람이 표를 들고 있을 텐데 막권을 어떻게 대신 받아가요? 이건 바로 관계자 찾아가야죠. 자, 샨텔이 당첨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자신의 SNS에 올린 셀카가 문제였던 건데요. 자, 그녀가 셀카를 찍고 나서 당첨 티켓에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아. SNS에 업로드. 아, 진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지. 정말? 자, 그러니까 샨텔의 SNS를 본 누군가가 그 당첨 바코드를 도용해 샨텔 몰래 먼저 당첨금을 수령해 버린 겁니다. 미치겠다. 와. 아니, 돈을 받고 올리든가 하지. 아, 이게 손가락으로 좀만 가렸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코드에 반만 가렸어도 안 되거든. 반이 뭐야, 한 두 줄만 가렸어도 안 되죠.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지만 다시 도망가 버린 사연. 여러분, 대박은요, 놓치지 않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말고 나중에 올립시다. 모모에게 도둑맞은 재산. 2017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할머니 제이는 가족이나 친인척도 없이 오랫동안 홀로 살고 있었는데요. 외롭고 쓸쓸한 데다가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어 몸도 불편했던 제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에휴,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지. 여기 놔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특히 은행이 아니라 제인의 집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돈뿐이었습니다.
은행을 못 믿는다면서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아, 근데 그래도 현금을 저렇게 많이 집에 뒀다가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유, 막 박스로 쌓아갖고 어디다 쟁여놓고. 아, 근데 이게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차라리 은행 보관료 내고 은행에 두는 게 낫지. 자, 그렇습니다. 제이는 집에 쌓아둔 돈을 아무도 몰래 꽁꽁 감춰뒀지만요. 오랜만에 내 돈 냄새 좀 맡아볼까? 어? 아니 내 돈, 내 돈 어떻게? 아니 내 돈, 내 돈 좀 찾아줘요. 누가 털어갔나 보다. 뭐야, 쥐가 파먹은 거 아니야? 아니, 돈을 왜 파먹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이 좋아? 맞아? 맞아? 그야말로 텅 비어있던 창고. 할머니 제인의 유일한 낙이었던 수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이 사라진 겁니다. 먹었어? 뭐가? 에이, 이건 누가 털어갔겠지. 돈인데. 아니야, 이거 털어가기에도 너무 많아. 아니, 많아도 할머니 딱 주무시게 하고 싹싹 털어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모으셨다고 했죠. 그래. 평생. 이건 뭐가 갉아먹은 거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범인은? 들쥐. 봐봐, 쥐가 파먹었네. 들쥐들이 제인의 돈을 갉아먹었던 겁니다. 훼손되면 네. 은행 가면 새 돈으로 바꿔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훼손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안타깝게도 제인의 집에 들이닥친 들쥐들이 너무 깔끔하게 돈을 싹 다 갉아먹어버려서요. 법원은 들쥐가 갉아먹은 돈 중 극히 일부만 재산으로 인정. 제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 집 마련으로 대박을 꿈꾼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요, 드넓은 뒷뜰에 넓은 수영장까지 달린 고급 2층 주택을 단돈 16달러, 한화로 약 18,000원에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심할 것 같아요. 저 귀신 나오는 집 아닌가. 아, 저주. 자, 사연 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미국 텍사스 50대 남성 키네스 로빈슨은 우연히 주인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을 발견.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이라고? 이거 탐나는데.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 물론 원래라면 빈집에 거주하게 될 경우 원 소유자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급 주택의 전주인은 빚을 갚지 못해 도망치듯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머. 이 집을 압류했던 모기지 회사까지 파산했습니다. 예? 주택의 소유주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을 눈여겨본 로빈슨은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당시 텍사스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집에 3년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 그 집의 소유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 이 점을 캐치한 로빈슨은 빈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한 페이지짜리 진술서를 제출. 그 집의 임시 주인이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서류 제출에 필요했던 단돈 16달러, 약 18,000원으로 로빈슨은 무려 한화로 3억 7천만 원이 넘는 고급 주택에 눌러앉게 된 겁니다. 특이하다. 아, 머리는 정말 잘 굴렸네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런 법이 있는 걸 잘 알고 활용한 그렇죠. 거잖아요. 자, 로빈슨은 원래 있던 법을 이용, 말 그대로 잔머리를 굴렸을 뿐. 아니, 저는 합법적으로 이 집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평범한 절차는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분명 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법을 어긴 건 아니었기에 아무도 로빈슨을 그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했는데요. 일단 집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로빈슨. 이대로 3년만 더 버티면 이 고급 주택은 그대로 로빈슨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하루하루 달력을 보며 집주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로빈슨. 그런데! 아이고. 로빈슨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A은행이 나타났고요. 결국 로빈슨은 8개월 만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가 없을 리가 없다니까. 뒤늦게 안 거지. 근데 저런 집 저기 8개월 사는 거 월세만 생각해도 16만 원이면. 그럼. 아, 16,000원? 16,000원. 16,000원이면 뭐 남는 장사 한 거죠. 그죠. 남는 장사 했죠. 야. 대박 중에 대박이 될 뻔했지만 결국 슬슬이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